20대 국회에서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이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지역 현안 해결에도 뒷짐을 진 채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. 20대 국회 지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와 처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. 지역의원 18명이 발의한 법안 777건 가운데 193건이 가결돼 24.8%의 처리율을 나타냈습니다. 황종 의원이 222건 발의해 56건 반영으로 가장 많았고, 이어 주승용, 정인화, 이계호, 윤영일 의원 순이었습니다. 나머지 의원 11명은 처리한 법안 건수가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, 특히 박준영, 천정배 의원은 단 한 건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. 지역 현안 해결에도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.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경쟁적으로 발의했던 5.18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흑산공항 건설 사업 등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미완 사업도 답보 상태입니다. 보다 더 정책적으로 당 내에서 어떤 권력 투쟁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이랄지 입법 발의 이런 쪽에 더 노력을 하면서 지역 의원들이 20대 국회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본연의 의정 활동은 물론 지역 현안 해결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.